맞아요. 아직 방송이 안 된 프로그램인데 먹자마자 놀는 게 너무 좋아요. 자, 202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저의 마지막 스케줄을 하러 지금 출발합니다. 굿모닝! 굿모닝! 아, 연말 가요대제전 제가 진행을 하게 돼서 벌써 4년째 저한테 제작진분들이 맡겨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또 저도 이제 무대를 하게 됐습니다. 신인이죠? 클라시 분들과 비몽이라는 거. 아, 근데 이왕이면 저도 최대한 날씬한 모습으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아, 실패. 다이어트를 좀 타이트하게 했어야 되는데 많이 빼지 못해가지고 저희 뭐 애착 인형 같은 친구예요. 목베개 없으면은 잠을 못 잡니다. 아, 또 2023년 날이 밝자마자 또 여러분과 TV에서 카운트다운 하고 말이죠. 의미 있는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잘 자요.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일산 MBC를 빛내줬던 배우들도 있고 저랑 친한 친구도 있네요. 윤현민. 현민아, 건치네. 건치야. 하루야. 또 하나 나왔어. 얼굴 나와도 되겠니? 아, 상관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어 스타일리스트. 되게 어려 보이죠? 저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좋겠다. 뭐 식사하셨어요? 아니, 안 먹었어. 걸그룹이랑 무대 서니까 걸그룹이랑 몸매 비슷하게 만들려고. 같이만 걸리면 되는데. 쌤 담당 연예인은 어떤 분들 계세요? 안보현이란 친구. 정경호. 아, 안보현, 정경호요? 그분들 얼굴에 비해서 제 얼굴이 많이 큰 편인가요? 아니야, 비슷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붓기 빼는 약 사왔는데. 있어, 있어? 이게 붓기 빼는 약이 맞지? 네. 타박상 및 어혈 치료제라고 통증에 먹는 약이에요. 지금 통증은 없는 상황인데.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아침 일찍부터 와 있는 게 사전 녹화를 오전 11시 전에 제 무대를 찍기로 해가지고 좀 쉬는 시간 있다가 리허설 한번 그리고 나서 아마 8시 반부터 보신각 타종 그것까지 하고 나서 클로징이 된 뒤에 끝나지 않을까. 16시간 17시간 오늘 일정이 다 끝난 겁니다. 한번 세게 하고 싶어요. 네, 실제 좀 한쪽 팔만 들어오나? 와, 사이드 부분이야? 사이드 부분. 뭐 상금? 아니 왜? 옆구리 부분? 오, 대박이다. 마지막 한 번만. 봐봐, 눈금을 다 세트 입으냐? 내가 옛날 항상 프리스타. 후반부에 내가 뒤로 빠지면 안 되고 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서야 되는데 너무 긴장한 거 티나지 않아?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코에 손을 제대로 넣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2년 만이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이따 봬요. 네,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대기실 다시 들어올 때 준호 씨가 또 흔쾌히 인터뷰 허락해줬는데 초점이 나갔대요. 사전 녹화 준비하는 동안 우리 클라시 친구들 친절하게 다 허락해주고 녹화해줬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눌렀대요. 유일한 연예인 두 템이 오케이 해줬는데 다 날라갔어요. 아, 너무 아쉽네. 하지만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점심 도시락 먹을 건데 좋은 도시락 채소와 함께. 괜찮은데요? 너무 맛있어. 리딩하고 올게요. 네. 제 포토 얼굴 찍으러 갈게요.
다시 나갈까 말까. 멋있게 안 하는 게 좋겠지. 카메라 안 잡아야겠네. 내 개인 채널인데. 진짜? 현대 현대. 아 마이크 여러분, 네, 천사 같은 또 윤서 씨, 준호 씨가 허락해 줬습니다. 아까 좀 인사 또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유나입니다. 와, 오, 감사합니다. 아드님이 더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들 채널이에요. 하나, 둘, 넷. 생방송만 남았네요. 방송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어이구, 안녕하세요. 저희 무대 팀들에서 우리 성기 형님께서 잠시 지치셨어요. 그래서 살짝 머리 빠지신 표정을 보셨는데 영상을 찍으시라고. 얼빠 얼빠. 브이로그 지금은 잠 깬다고. 여기가 무대 뒷편입니다. 지금 이렇게 무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막이 있는 뒷편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단막이죠, 단막이. 단막이. 유나 씨, 아이고, 우리 천사들. 조명 좀 밝혀줄 수 있어요? 걱정하는데. 저도 같이 왔어. 무섭네. 와. 아이, 좋다. 썸네일 됐다, 썸네일 됐다. 이게 1월 19일에 올라가요. 1월 19일. 아, 1월 19일. 1월 19일. 꼭 챙겨보겠습니다. 마이규미한테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어요? 마이규미 여러분, 정말 오래오래 성경과 행복하세요. 마이규미처럼 정말 성경과 옆에 달달하고 힐링되고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수분들의 무대를 모니터하면서 그 다음 밴드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마무! 종신이야. 우리 종신이 형. 너무 반갑다. 사랑해요, 종신이 형. 카운트다운 들고 가야 된대. 내년에 하면 이제 카운트다운 하는 거야. 아이돌하고 같이 나오니까 어때요? 꿀 보기 싫다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도 꼭 함께 할 수 있게 저좀 꺼내주세요. 아, 무슨. 완전. 뒤에 날개 있네. 형 나중에 만약에 카메오 출연하면 치에 대한 키스 신만 있으면 무조건 하죠. 잠깐만요. 아니 뭐든 꼭 해주세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진짜 확실하게 느낌이 많이 드지 않나요? 임영웅 감독님 아세요? 영웅 형은 입사할 때도 또 치에 그럼 이거 아니더라도 또 뵐 수 있겠네요. 그러긴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네. 또 사과 좀 물었니? 아, 고마워. 다행이다. 너무 잘 그렸다. 너무 잘 그렸어. 아, 우리 동생들 지난 한해 너무나 감사하고 새해는 더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오빠 형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아, 올해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누가 불었어요? 오늘의 브이로그 끝! 마이규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지금 1월 2일입니다. 1월 2일. 새해 첫 일정은 라디오고요. MBC로 향하고 있으면서 카메라 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은 귤 먹으면서 또 새해 목표 중에 하나, 새해 소망 중에 하나가 올해는 뭐 다이어트 아니겠어요? 여기 MBC예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매일 아침 라디오를 하는 실내 공간입니다. 여기가 이제 콘솔. 우리 신유 PD. 오, 이렇게. 모니터 엄청 많이 보시네. 주식하시는 거예요? 그걸 집에서요. 항상 우리 작가들이 준비해 주시는 물병과 펜, 그리고 이어폰.
저는 핸드마이크를 좋아해요. 이제 이 모니터로 제가 문자 안녕하세요. 많이 받으세요. 주희 잠깐 화면에 나와도 되니? 그럼요. 장성 유니버스라고 내 개인 채널이야. 아이디미 여러분, 이름처럼 달콤하고 행복하고 또 건강한 한 해 보내세요. 고마워 주희야. 가요대제전하고 일요일은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점심 저녁 다 같이 먹었어요. 말만 해도 좋을 거야. 하지 않지 않아요? 아 좋은데 이거? 샤워하고 왔어 오랜만에. 아. 굿모닝 장성규입니다. 3372님 이맘때쯤 하는 마음가짐 중에 다이어트는 항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하. 그래요. 저도 약간 그 와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물가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월급은 그렇게 오르지 않는 거잖아요. 환란 중인 남편을 위해 저작을 신나게 준비해줬습니다. 오빠 말을 안 해 브이로그. 브이로그니까 브이만 하면 돼. 브이로그는 거의 혼잣말 계속해야 돼요. 퀴즈 넘겨보겠습니다. 오빠 이런 거 이어폰이나 핸드폰 케이스 소개했어요 오빠? 아 이런 걸 다 소개해? 소개해야죠 오빠. 이건 제가 자주 쓰는 이어폰이에요. 이게 자석이라서 붙었다 뗐다 이렇게 돼요. 폰 케이스 이거예요. 그쵸, 그쵸. 인터넷에서 샀어요. 텀블러 이거 작가들이 사주셨어요. 마스크 이거 제 건데 침 냄새 나요. 이렇게 새 내내 행복하라. 예! 이제 끝났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옷 입고 가야죠. 우리 민이 개인기 하나 할래? 아니. 개인기 천재. 이성균 한 번만 해주세요. 이성균. 이성균 한 번 해주세요. 세인 정신 뼈빼로 차린다. 알았네. 우리 민이. 항상 라디오 끝나면 우리 제작진과 함께 아침을 먹으러 가요. 구내식당으로. 구내식당 분위기도 보여드릴게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기 보면은 구내식당 가는 길에 프로그램들 사진이 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조혜주 홍조도 있고 여기 제 얼굴도 있어요. MBC 구내식당이 감히 말씀드리지만 언론사 구내식당 중에 최고입니다. 요렇게. 오늘 반찬 맛있겠다. 여기가 국을 진짜 잘 만들어요. 정말 미안하게도 구내식당을 항상 우리 PD님이 사주세요. 신여에게 한 끼 얼마지? 얼마 안 해. 3,000원? 3,000원? 직원이 3,000원? 아니야 그냥 들어온 사람들은 다. 소맥이니까 소맥은 밥을 소주를 좁게 놓고 맥주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소맥은 반대기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 소주 보내는 거예요. 그 소맥은 맥주라고 하는데 그거?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행시 꿀주는 그냥 이제 밥을 먹고 30분만 좀 자려고요. MBC 숙제실 제가 애용을 많이 하는 2층 침대가 두 개 있어요. 먹자마자 눕는 게 너무 좋아요. 먹자마자 누우면 왜 이렇게 좋을까? 조금만 잘게요. 잘 자요. 운동 한 타임 하고 이따가 워크맨 찍으러 갈 거예요. 운동 가는 길 여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한데 아이고 여기 가기까지가 힘들지. 근데 가고 나면 알잖아요. 또 운동 해본 분들은 이겨내야 돼. 이상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도망 나가서 안녕하세요. 운동은 왜 안 찍었어요? 자 이제 운동 다 마쳤습니다. 제가 아직 브이로그에 아 그럴 수 있겠다. 아니 제가 브이로그에 익숙하지 않아서 운동 정작 운동하는 장면을 찍지를 못해가지고 운동했습니다. 자 이제 워크맨을 찍으러 인천 쪽에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또 워크맨은 또 지금 저를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방송인 장성규를 거의 낳아준 프로그램이죠. 워크맨 제작진분들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저 아나운서 준비할 때는 TV에 나오기만 해주면
월급 안 줘도 되니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일이 많고 감사한 순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때로는 쉬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나약한 인간의 어떤 민낯을 저는 제 스스로를 보면서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또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진짜 갑자기 제 일이 언제 다 끊길지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 학비 어떻게? 아찔하다. 이렇게 정신 차리는 거죠. 저기 보면 제작진들이 기다리고 있죠? 원래 인도에서 저를 기다리는데 오늘은 제가 저기로 걸어가야 되나 봐요. 네, 저는 이제 워크맨 녹화하러 갈게요, 여러분. 아우. 안녕.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행복하다. 난 행복하다. 난 행복해. 아이고. 줌인, 줌아웃. 안녕하세요, 마이김 여러분. 라디오하고 저는 지금 오늘은 저거 하러 왔어요. 꼬꼬무. SBS. 좋죠? 오늘은 어떤 주제일지, 게스트는 누굴지 궁금합니다. SBS는 이런 분위기예요. 와, 멋있죠? 제가 녹화하는 곳은 6층인데 저 가끔 이렇게 여기 나와 있으면 오금이 저를 죽겠어요, 이거. 오오오. 너무 무서워. 우리 음향 감독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삭발하셨어요. 나이스 나이스. 여기가 이제 꼬꼬모 현장이고 분위기가 잡히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나 라디오하고 와가지고 아직 방송이 안 된 프로그램인데 교양 있고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인피니트의 김성규 씨와 함께 2MC로 함께하게 돼가지고 벌써 녹화 한 네다섯 번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손가락 구해야 돼. 저요? 그냥 막 찍으시면 돼요. 출연료 줘야 되는 거 출연료요? 100원이면 됩니다. 나이스. 100원짜리 성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00원짜리입니다. 2024 라이징 걸그룹. 걸그룹만 나오고. 네.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쉽죠? 네. 마이김이 여러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진짜 건강하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거 하자. 내가 널 사랑해.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우리 하준이는 뭐 하고 있을까요? 하준아? 마이규미 이모 삼촌들 안녕하세요. 저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갑자기 엄마 껌딱지 사가지고 연초부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잠옷으로 옷을 안 갈아입었어. 밖에 나가고 싶어서? 하준이 이제 잠옷 갈아입으세요. 하준이가 엄마 아빠랑 나가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지금 방학을 가장 재밌게 보내고 있는 장하준입니다. 자자 이제. 안녕. 그런 말 하지 말래. 하이랄 거? 알았어. 끊고 한번 설득해봐 엄마를. 안녕. 우리 아이들 학비 어떻게? 아찔하다. 난 할 수 있다. 난 행복하다.